네,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볼지 선택과 집중해서 힌트 얻어보시죠.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왼수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자체도 일단 오전 분위기 오면서 약간 바뀌려는 흐름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부터 읽어주시죠. 예외적으로 중요한 또 생성된 이슈도 하나 있고 매일 뭐 시장은 움직이는데 최근에 6월 아주네트워크 들면서 인덱스를 바라보면은 야, 장 좋구나. 뭐2800 근방에 유지되고 있고 좋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흘러가는 플로어는 아무래도 내국인 자금의 한계가 좀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섹터의 움직임은 딱 섹터의 소수 집약으로 가네요. 네,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눠지지 못하죠. IT도 그렇고 오늘 뭐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각하는 거는 뭐 이유는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해서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죠. 조정 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루두루 다 내려가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 저기 보니까, 그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막, 뭐 몇몇 종목만 이야기하는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두루두루 가는 장에 두루두루 좀 네이버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한 지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제 7월 장이 이제 이미 시작된 건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또 매매 팁도 좀 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자동차는 미완성이고 그대로 뭐 보유 전략을 고수하는데 다만 이제 한 30만 원 정도에서 차익 매물은 항상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후에 현대글로비스 계속 한몇 주간 이야기했는데 1차 고점 제가 23, 4만 원 본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그 무상증자까지 밸류업이 나와가지고 24만 원 1차 목표가 완성입니다. 차익 매도 의견 주고 다음 추 조정을 기다리는 자리가 좋아요. 저는 그는 다만 크게 안뺄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보고 조선주 추세적 대응하셔야죠. 차트 보고 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거를 그럼 차트로 정확하게 알수 있나요? 차트는 미안하지만은 목표가는 안 나와요. 차트가 올라서니까 이건 고점이고 저 밑에 있으면은 저점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해달라. 망구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니까 그런. 지금 기관들이 없는 자금에 딱딱 선택되었고 실적 진짜 확고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안 쏘아줍니다. 네, 많이 빠졌다가 쏘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장이. 그렇게 이야기도 아직까지 그거를 전혀 체감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현재 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제가 방산, 이번 주막 어제 수요일까지 방산은 전문가님 못 가요, 막 이럴 때는 살아야죠. 네, 방산주 제가 중요한 카드가 될 거다 이야기를 뭐 한 2주 노래 불렀는데 보세요. 이번 조정은 기어졌다는 게 확인되죠. 오늘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대선 토론회에서, 지금 두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맞짱을 떴는데 대선 토론회가 왜 중요하느냐. 정치랑 주식시장하고 왜 중요하냐. 미국 대선 토론회 반드시 투자자들은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보신 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나중에 녹화. 지금 두 후보가 나온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뭐 취업이 커져. 지금 미국 주식시장 사상 신고가에 일자리도 뭐 빵빵하고 좋은데 경제는. 근데 지금 토론하니까 나이가 드시고 지금 뭐좀 치매 증상도 있어가지고 말을 버벅거리니까 네, 지지율이 트럼프가 미국 뭐 오늘 대선 토론 보고 난 다음에 막 지지율이 60%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실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변적인 현상이죠. 망산하고 뭔 관계 있을까요? 빨리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투자자들은. 동맹국 자국 방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 이제 못해줘. 이게 트럼프니즘 아닙니까? 그래서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미국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올라가니까 지금 수급이 붙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 수요일까지 조정은 찬스였다는 거예요. 방산의 이슈도 하반기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넥스원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토론회가 열리고 2차 전지가 좀 반응은 했었어요. 오늘 2차 전지가 장중에 상승하다가 지금도 좀못 미치나, 다만 이제 초과 조정에서는 좀 우직해야 됩니다. 네, 트럼프 지지로 올라가면 2차 전지가 불리하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에게 엄청난 로비 자금, 후원 자금이 지금 배팅을 한 상태거든요. 그 때문에, 오히려 뭐 트럼프 지지율 입고로, 2차 전지, 전기차,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다만 아직 수급 구도가 중화기가 안 들어오니까 좀 약하다는 거. 올라가다 좀 흔들림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2차 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들 좀 이를 악물고 기다려야 돼요. 그동안에 저희 뭐 수없이 많은 수십 분의 멘토들을 다 무시하고 가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감내의 시간이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떨어내고 갈아탄다. 이제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차라리 기다리세요. 이게 제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력기기와 화장품 이제 실적 기반이고 다음 주 초에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아니고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죠. 일단 이번 말기에는 뭐 오늘 23만 원까지 18만 원대에서 LS 일렉트릭이 제일 강력했어요.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다음 주 또한 반응하면은 고가 매도 조율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임비가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거운 중량이죠. 운임비 비싼데 운임비 모멘텀 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월 중순 이후 실적에 조금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화장품도 기관이 없는 돈에 지금 좁혀버렸어요. 어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난 다음에 대장은 뭐 CNC 인터내셔널이 되었고요. 야외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제 신고가 내고 콜마는 눌림목을 줍니다.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2014년, 15년 콜마 이렇게 갔거든요. 중국 시장 개화될 때. 지금 사이즈는 중국 시장 개화될 때 14, 15년보다 크기 때문에 저는 고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식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내가 손빼라는데, 이런 건 신고가 내고 눌림목인데, 그때 상승 여력이 있느냐? 팡이 진짜 세냐? 이런 거 체크 다 하셔야 돼요. 차트로 높낮이에 저점이다 고점이다 판단한 것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가 오늘 다소 쉬어가는 가운데 역시 뭐 실적 기반형에 이수백까지는 올해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만 딱 쏘아주는 거야. 오늘 이쪽에 돈다 벌려버렸죠? 그래서 신고가 냈고, 또 그다음에 지금 LG 디스플레이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 멘트를 한번 날려드리고, 어제 좀 많이 뺐었습니다. 애플의 모든 기기는 이제 OLED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LCD들 다 정리하고 OLED 모멘텀으로 이제 장기바닥 치는 모양입니다. 이게 조정지 관심입니다. 모든 거는 대형주는 그렇게 보시고, 최근에 뭐 IT 중에 유일하게 이눅스 첨단 소재가 올라가는 그것도 그거예요. LG 디스플레이 모멘텀 OLED 반영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많이 갔죠. 많이 갔으면 이제 보유자들의 몫이 관전인데, 저런 것들이 단발성이 아닌 재료가 아닌가 보고 있고, 오늘 그리고 운임 강세에 해운주들이 꼼짝 안 했는데 그래도 한번은 움직여줍니다. 이게 영구채가 무거워가지고 계속 물량이 나와서 못 갔었는데, 요거 뭐한 4, 5% 움직인 사이에 주중에 한번 잠깐 주초 언급드렸죠. 오늘 그 고감에도 뭐 물론 시연했습니다마는 이런 SX 그린 로지스 같은 중소형 해운주들이 장중 급등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좀 주류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흐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선 토론 이후에 올라왔던 방산주들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해운주와 반도체 소수 선택 종목들까지 소수 집약을 또 키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두루두루 갈 수가 없는 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5월달에 막 이야기하니까 지겹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올 연말 12월 중순까지 그 효과가 이어집니다. 네, 지난 20년 이후에 20년간 주식시장을 평가한 다음에 2024년이 한국, 내국인 수급이 제일 약한 구간이에요. 돈이 미국으로 가고, 펀드 안매가 나오고 빠져나가고, 참 이거는 제도가 만든 불상사죠. 그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매일 주식을 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선택하고 이야기하고 추세 대응하는 것들이 그냥 대충 뭐 차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업황을 조사하고 수급의 망한 정도 조사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 이제 많이 올랐다고 포기하시더라고 보니까. 신고가인데 상승 여력이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참 판단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상승 폭을 계산하세요. 언제 시작했고 언제 올랐다. 전력기기가 올 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라가면 고가 매도가 되죠. 네, 뭐 화장품도 종목마다 다른데 올 지금 한 4, 5월, 6월 정도 시작했죠.
중간에 조정도 있었죠.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레너팡이 몇 개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소소팡이고, 그래서 조선주도 지금 이제 이격 조정을 좀 더 많이 주기를 저는 바라요. 많은 분들도 좀 자주게. 잘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네. 빠지기는 빠지는데 지금 빠지다 말고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유 없이 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관들이 소수 선택할 만한 소수업황 그 안에서 중력전 벌어지고 두루두루 못 가는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하지만은. 그래서 이거 시장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방산도 오늘 오를 때 쫓는 건 아니에요. 주중에 차분히 기다린 자가 위너가 되시는 거예요. 방산 이슈는 작은 이슈가 아니고 저 7월 9일에서 7월 11일 나토 정상회담 기간에 또 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살아있는 소소팡이라는 것. 그 업황 내에서만 움직이고 실증 코아판인 화장품과 음식료는 또 좁아질 것 같아요. 네, 에이스 그룹으로 제가 최근에 언급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정 줄 때 관심을 가지세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는데 이번 주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자동차 부품이 강세가 나오는 거 보셨죠? 화신이나 수연이 하는 거 쫙 뻗어가 단계 한 20% 이상 수익 내셨을 거예요. 낸 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가 저러다가 이제 또 활기를 치고, 야, 조선이 맞구나. 그러려면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 가만히 안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엔진도 있고, 부품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네. 또 옆에 나는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고. 기관과 지금 연기금의 수급 결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줘서 올라가야 우량주지. 찔끔 올라가다가 찌그러져 버리는 건 우량주가 아닙니다. 24년장은요. 그런 구간이고 2차전지도 제가 좀 전에 초보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최근에 지금 수급 열세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볼 자리까지 온 거 아닌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너 이름답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